027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의 테마는 중국 소비 화장품 브랜드 김동연 화장품이 가 있습니다. 코리아나 은는 동사는 1988년 11월 15일에 설립되어 1999년 12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화장품 전문업체임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 송파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라비다, 자인, 녹두, 세니떼, 비취가인, 엠프렌, 프리엔제, 엔시아, 텐세컨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그 밖에 피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레니크, 피부관리샵을 가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라비다 슬래시 자인 슬래시 코리아나 슬래시 녹두 슬래시 세니떼 슬래시 비취가인 슬래시 엔시아 슬래시 텐세컨즈 등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고기능성 원료 개발 및 제품 출시, 유통 경로 다각화 등으로 신수요 창출에 대처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코리아나 천진유한공사를 통해 브랜드 ODM 슬래시 OEM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중국 법인인 코리아나 천진유한공사와 화장품도 소매업체인 주 아트피아를 보유한 가운데 2016년 중국 천진시의 신공장을 준공함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색조 화장품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기초 화장품 판매 감소 및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바라녹두 제품 등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온라인 및 유통 채널 강화 등에도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코리아나의 시가총액은 11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리아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82위입니다. 코리아나의 상장 주식수는 4천만 주입니다. 코리아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리아나의 퍼은 55.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5배, 27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마이너스 8억 원,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33억 원입니다. 코리아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86%이고 유보율은 389.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6.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나의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3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나의 종가는 2855원이며 주가가 코리아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의 종가는 2855원이며 주가가 코리아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코리아나은는 거래량 65,2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3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495주, 한국증권에서 8,04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755주, NH투자증권에서 7,62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04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533주,
NH투자증권에서 7,964주, 한국증권에서 7,456주, 하나증권에서 5,7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99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4,09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코리아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